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련아 수당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상대방의 성욕을 알수 있을까? 알수 한번 있죠? 있어요? 있죠? 일단 남자분들은 이거는 뭐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일단 외관적인 게 얼굴을 보면 일단 눈빛이 일단 본인이 갑자기 왜 네, PD님이 이런 눈빛 아닌가요? 이렇게 변태 같은 눈빛? 그지. 그러니까 눈빛이 눈이 초점이 좀 흐린 게 있어요. 눈이 딱 맑게 초점을 보는 게 아니고 흐리멍텅해. 흐리멍텅하고 그런 어떤 눈 밑에 여기 부분 있잖아. 끝에 여기가 좀 어두워요. 흑갈색으로 여기가 탁해.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것도 다크서클이 심해. 정준현 씨가 그런 좀 이렇게 매섭기도 하고 약간 초점도 맞아요. 약간 좀 흐리고 약간 그런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치, 그런 전형적인 외관이죠. 전형적인 변태. 그리고 또한 가지 또더 얘기하자면, 네. 입술도 네. 우리 피디님처럼 왜요? 저 왜요? 검붉게 이제 윤곽이 이렇게 좀 또렷하면서 이렇게 검붉은 입술들이 좀 네. 있어요. 그래서 그 여자들도 왜 입술에 필러 맞고 막 도톰하게 만들잖아요. 그런 여자분들 외관 보면은 이제 입술이 도톰하고 좀 그런 분이 약간 선생님 입술이 되게 좋다. 근데 이제 입술에 또점 있는 사람들, 여자분들, 그런 분들도 그런 확률이 많아요. 이렇게 그 성욕과 그 얼굴의 관상이랑 직결적인 게좀 있나요? 좀 남자는 코고 네. 여자는 입술이란 얘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예 무관한 얘기는 아니더라고. 코가 크면 이제 강력하다. 뭐 그렇겠지?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딱 봤을 때도 성적인 매력 부분도 네. 남자가 일단 코가 작고 좀 낮고 막 이러면 별로 선생님 개인적 견해인가요, 이거? 아니 근데 대부분이 그래. 아, 그래요?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도 네. 그러면 그렇더라고. 여자분들은 중에 성욕이 많은 분들은 또 관상이 좀 어때요? 눈을 딱 보면 눈이 좀 개슴츠레한 눈들이 있어요. 개슴츠레? 이게 초점을 이렇게 딱 보지 않고 좀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보고 또 자꾸 눈웃음을 자꾸 많이 친다. 좀 그런 불그스름에 항상 이제 홍조를 좀 띠고 있고 좀 그런 뭐 화기운이라 그래야 될까? 네. 그런 게 많은. 막 뭔가 막 잡히면 막 불태워버리겠다 같은 화의 기운.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커플이신 분들, 배우자가 있는 분들, 어떤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제,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요. 속궁. 네, 속궁합.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. 여기 전환에 오셔서 속궁합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나요? 있어요. 대체적으로 어떤.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바람 때문에 오는 거지. 뭐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온다거나 서로 뭐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부분은 좀 그런 속궁합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 점집, 여기 수련아 치탁 선생님께 오면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? 뭐 아무래도 남편 뭐 바람 잡거나 그런 거는 뭐 비방이 확실히 있으니까 네. 그런 거를 또 알게 모르게도 많이들 하시고 그런 거가 있어요. 그렇게는 잡아갈 수 있지만 속궁합은 뭐 기본적으로 좀 의학적인 게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운적인 걸로다가 어떻게 좀 돌리는 데는 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. 근데 본인들도 이제 노력을 같이 해야지. 의학. 예, 지금까지 성욕과 직결된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비뇨기과 전문의 예, 수연아 시당 선생님께 상담 주시면 네,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성욕 중요합니다. 잘 지키셔야 됩니다. 하지만 너무 과열되면은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비뇨기과 전문의 네, 수연아 시당 선생님께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무리 줘야 되는 거야?